안녕하세요. XX박스의 호러영화 베스트 100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10일인데요. 아, 그 전에 10위 양들의 침묵의 영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드 한니발에서 레터 박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? 아, 정답은 매즈 미켈슨입니다. 덴마크 배우고요. 더 헌트라는 영화에서도 열연을 펼친 얼굴만 봐도 되게 무시무시한 배우인데 약간 비슷한 우리나라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? 삼시세끼로 요새 인기인 차승원 씨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키 크고 뭐 잘생기고 모델에 다양한 역을 맡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11번째 텍사스 전기톱 학살입니다. 이거 제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. 텍사스 전기톱 학살도 있고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도 있고 이게 나중에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또 리메이크 제목은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. 제목이 참 여러 개인데 근데 원제는 더 텍사스 체인소 매사커. 이거 딱 하나인데 네. 이게 또 일본 제목을 제가 좀 보니까 악마의 희생양 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. 이 오리지널은 86년도에 74년도에 토비 후퍼 감독이 만들었고요. 이 감독은 이 영화로 재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폴터가이스트 1편도 감독을 했습니다. 이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는 뭐 내용은 뭐 뻔해요. 그냥 얼굴에 사람 가죽으로 만든 가면을 쓴 살인마가 아주 뚱뚱돼지 같은 살인마가 텍사스 전기톱을 들고 그냥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죽일까 말까 하다가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실화는 아니고요. 그 에드 기인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체를 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농장에 혼자 살면서 사람들 납치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모든 호러 영화에 약간 살인마들의 인스피레이션을 준 그런 연쇄살인범입니다. 뭐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요. 뭐 사이코도 있고 이 텍사스 전기톱 학살 그 다음에 뭐 할로윈이라든지 뭐 저 13일 금요일 제이슨도 다 이 사람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네요. 이 텍사스 전기톱 학살에 속편들이 꽤 많은데 1편을 제외하고는 뭐 오리지널티는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고요. 근데 꽤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이 텍사스 전기톱 살인 3편에는 그 유명한 비고 모텐슨이 나오기도 하고요. 또 4편에서는 르네 제리고가 이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에 쫓기는 여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2003년에도 다시 리메이크가 됐었고 2006년에는 약간 프리퀄 같은 영화 더 비기닝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2013년 작년에는 이 텍사스 살인마의 그 후손인 여자애가 주인공인 살인마 후손 이야기인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3D로 제작된 영화도 있습니다. 이 영화의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4년도 최고의 국내 한국에서 가장 흥행작 중에 하나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텍사스 전기톱 살인 학살 4편에서 살인마 가족 중에 한 명인 악당으로 나옵니다.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힌트가 2014년 최고의 흥행작입니다. 아주 멋진 영화인데 예,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를 끈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예, 4편에서 살인마 가족 중에 한 명으로 나오와 르네 지리거를 예,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? 자, 내일 뵙겠습니다.